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라고 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조금은 평범한 삶에 나만의 즐거움이라는 조미료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분명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만의 삶을 사는 개성 만점 열혈 마니아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삶이고 에너지입니다. 내 인생에 건강을 줍니다. 친구야,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전문 직종은 아니지만 하나에 대한 열정으로 단순히 마니아 수준을 넘어선 그들. 너도 나도 살기 팍팍하다는 요즘 왜 이들만 유독 유쾌하고 즐거운 건지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늘의 첫 번째 마니아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착한 제작진을 이끌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어르신. 한참 가다가 잠시 쉬자며 무언가를 입에 톡 털어넣는다.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지금 우리가 말할 저 미럼, 미럼 갈색 거절이. 미럼이라면 곤충? 맞아. 그걸 드신다고요? 원래 이거 뽑아놓으면 맛이 있잖아 이거. 곤충은 곧 나의 건강이라는 식용곤충 마니아 김옥배 씨.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잠시 식사부터 먼저 하자는데 부부의 단촐한 점심 밥상에는 역시나 미럼이 빠질 수 없다. 세 번을 볶아 고소함을 더했다는 미럼을 밥 위에 쓱쓱 뿌리고 비비는데. 맛있으세요? 고소함이 맛있죠. 아니, 맛있어요. 고소하다고요? 주로 식사할 때 먹는데 가게 다니면서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 고소하게 아주 먹어보면 좋아요. 이게 대체 밥에 미럼을 비빈 건지 미럼에 밥을 비빈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을 넣어 맛있게 비벼 먹는다. 남편을 따라 아내분 역시 이제는 미럼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한국말로는 고소해 이렇게.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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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럼의 영양학적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곤충 농장까지 차리게 되었다는 김옥배 씨. 안 징그러워요.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많지만 얼마나 사랑스럽죠. 사랑스럽다고요? 사랑스럽지. 처음에는 징그러워 손을 못 만졌지. 아이,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 촉감도 좋고. 응? 이거 너무 좋은데. 말 잘 듣는다 이거. 얼마나 딱 되면 온도, 그 대신 온도 맞춰주고 해주면 말썽 없이 잘 자라고. 우리 과일 여기 있는 거 과일 다 따준다고요. 살구 우리 있는 살구 더 한동안 뭐 해서 많이 갖다 줬다. 이거 과일들 많아요. 좋은 건 얘들 다 먹네요. 다 먹지. 수박도 주고. 미럼뿐만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식용곤충들을 함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김옥배 씨. 귀하디 귀한 식용 달팽이부터 꿈틀꿈틀 보기만 해도 흠칫하게 되는 굼벵이까지. 원래부터 굼벵이는 이게 약으로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하나같이 모두가 살아있는 곤충들이라 조금은 징그러울 법도 한데 이제는 모두가 내 자식 같고 김옥배 씨의 80인생 건강의 길잡이가 되어줬단다. 곤충은 바로 건강을 주는 거라고나 봐요. 내가 지금 80이 넘었잖아. 아마 내 친구들이 보면 거의 활동을 못하는 나는 지금도 피곤을 몰라. 그런데 이게 안 나도 아마 곤충 먹는 여기서 아마 상당히 영향을 안 받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곤충은 내 인생의 뭐다? 곤충은 내 인생에 건강을 주는 거다. 아마. 곤충 마니아를 뒤로 하고 다음 마니아를 찾으러 온 이곳은 울산의 어느 번화가. 한 헬스장에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아, 이분이신가요? 쭉쭉 뻗은 다리와 날렵한 턱선. 혹시 모델?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특별하신 분이 한 분 있다고 하시던데. 아, 예. 잘 찾아뵙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모델 김덕영 선수라고 합니다. 모델은 맞군요. 피트니스 모델. 세계 피트니스 연맹 WFF 남자 스포츠 모델 톨 부분 1위. 머슬마니아 마이애미 세계대회 3위. 그리고 현재 WBFF 스포츠 모델 프로 선수로 활동 중이라는 울산 최고의 몸짱 김도겸 선수. 그가 성인이 된 후 오로지 몸매 가꾸기 이 한 우물만 팠다고. 이 정도 뭐 이렇게 만드신 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지금 경력은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운동 20년 동안 했어요? 네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세요? 운동은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어떻게 매일 하느냐가 달렸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사이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겸 선수가 출전한다는 대회는 1991년 시작된 세계 최고의 보디빌딩 피트니스 대회라고, 일반적인 보디빌딩 대회와는 달리 근육은 물론 선수들의 개성, 포즈, 연기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종합평가한다. 아주 섬세하게 운동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킹도 중요하고 표현할 수 있는 포즈로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크고 단단한 근육이 아니라 아름답고 건강한 섹시미를 추구한다는 김도겸 선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보디빌딩 선수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힘을 안 주고 있더라도 보고만 있는 그런 보고만 있어도 그런 균형이 잡힌 그런 몸매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은 대회 준비 전 체중 조절을 하며 근육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김도겸 선수가 활약하는 피트니스 부분은 늘 평상시에도 매일같이 몸매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데 이왕이면 하면서 힘들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운동이 좋아서 시작했던 게 이제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자신감 있는 몸매로 그의 인생 또한 멋지게 화려하게 변신. 제 소원이라면 진짜 죽기 전날까지 하고 싶은데요. 제 신체가 허락이 되고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나이 있어서 삶이고 에너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니아를 만나러 온 이곳은 한 일반 가정집. 여기 특별한 아이가 있다는데.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방에 콕 들어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희망, 고강력 특색. 로봇 사랑이 남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대체 얼마만큼 로봇에 푹 빠져 있는 건지. 1년에 한 거의 4, 5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로봇 만들고 연습하고 하는데 한두 달 걸려서 거의 1년 내내 로봇을 하고 있어요. 로봇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요 산업 중 하나.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이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로봇이 없이 진행되는 산업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만큼 강혁 학생과 같은 젊은 과학도들의 도전이 절실한 상황. 고성공용 로봇 챌린지라는 곳에 참가해서 테니스 공을 넘기는 로봇을 가지고 해서 장난감 중에서 제일 큰 상을 받아서 저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몇 대도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대회만 하더라도 일일이 다 소개하기 힘들 만큼 많다니 참 대단하다. 로봇에 대한 사랑이 이렇다 보니 안 지나서나 밥 먹는 시간조차도 로봇에 푹 빠진 강혁 학생. 동생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만지작 만지작 손에서 로봇이 떠날 줄 모른다. 오빠 왜 안 나와? 아이그머니나 강혁 학생, 여기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지금은 당장은 뭐 엄마 입장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애가 행복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로봇도 열심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설계했던 게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호라, 그래. 아직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니까 학원에 가나 했더니 아니, 여긴 그냥 학원 같지가 않은데? 알고 봤더니 학원마저도 로봇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특수학원으로 결정. 조금은 유별나 보이는 강혁 학생의 로봇 사랑. 동생인데 점점 더 잘해지는 걸 보니까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이게 형이 만든 거를 보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해서 도움을 많이 돼요. 여섯 살 때 우연히 레고 조립을 계기로 로봇이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꿈을 키워나가는 강혁 학생. 1년 12달 꼬박 로봇에만 매달리는 끈기와 노력이 참 대단하다.
보통 고등학생들이 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로봇들을 지금 개발하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학까지 열심히 한다면 정말 이 로봇 어떤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야,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 남들과 좋아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더 특이하다고 해서 눈치 볼 필요 있을까? 개성 있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당신. 세상 모든 마니아여 어깨 쭉 펴고 당당하라.